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주 국회의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미 19만이 넘어가는 엄청난 스타죠. 정치인 중에서 이 정도면 거의 최고급이에요. 홍카콜라와는 조금 달라요. 홍카콜라는, 그니까, 죄송합니다. 홍카콜라는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꾸며주는 그것에 그냥 홍준표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반면에 이현주는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젊어요. 젊고 센스도 있고, 뭔가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게 있어요. 여하튼 이게 장점에 꿰뚫어 본다라는 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잘 꿰뚫어 보고 있어요. 여하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만 일단 평가를 해보면 유튜브의 시스템을 굉장히 잘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뭐 가능성이나 뭐 발전 방향이나 이런 건 당연히 읽고 있지만 정치인 중에서 가장 잘 유튜브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물론 이게 보좌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 다른 약간 우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의 채널에서 댓글을 달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댓글이 아마 이분이 바쁜데 이분이 직접 달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을지도 몰라요. 그건 몰라요. 실제는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보좌진 중에 한 명을 시켜서 너는 우파의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들의 댓글만 달아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것조차도 이 사람은 굉장히 우파의 유튜브의 시스템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이 젊고 뭔가를 좀 분석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 보니까 유튜브의 시스템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유튜브를 잘 이용하고 있구나. 사실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느끼는 아쉬움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느끼는 아쉬움은 그냥 닦아놓고 얘기하죠. 늙었어요. 너무 늙었어요. 진짜 뭐 우리가 존경, 뭐 우리의 사회에서 이미 뭐 익숙해진, 그러니까 많이 익은 그런 분들이시라면 뭐 존경해야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구태하게 늙었어요. 그냥. 솔직히 그 사람들이 진짜 막 싸우는 척 하긴 하지만 실제 싸울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면 내가 막 서로 싸우는 저 사람과 밥 한번 먹나요? 그 미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내가 싸우고 있는 저 사람과 골프 치고 같이 뭐 식사 자리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나요? 내가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주먹다짐을 하던 혹은 뭔가로 싸우던 법적인 것으로 싸우던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사람과 그렇게 함께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최근 한달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단한 번도 만나지 않고 단한 번도 식사 자리 하지 않은, 단한 번도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골프 같이 한번안 치고 식사 한번 하지 않고 모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얘들이 진짜 우파가 맞나?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얘들의 정체를 모르겠죠. 근데 자유한국당의 정체는 우리가 알잖아요. 뭐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 전신인 김영삼계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장악하고 있고, 김영삼은 김대중과 함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걔들은 서로 각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싸우는 척 하면서 서로 주먹다짐하는 척 하면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 우파 같은 느낌은 실제 우파라기보다는 우파 맛 좌파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늙고 싸우지 않고 저러다가 또 선거가 되면 뭐 뻔한 그런 전혀 발전적인 혹은 뭐 여론을 바꾸는 노력 거의 없는. 솔직히 지금 뭐 황교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한심해요. 네, 여튼 돌아와서
반면에 이 이현주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렇게 자료도 계속 찾아보고 하니까 젊으면서도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 사람의 지금 스탠스가 좀 변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당,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계속 했던 사람이고 이선을 했던 사람이고 나와서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는 그 당이 통합하면서 그쪽에서 지금 그 당권 정지인가요? 그것까지 된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최근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민주당 쪽에 있을 때 그 문재인 주변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86세대들 그 세대들이 뭔가를 장악하는 그걸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있었대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게 뭐랄까 사당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당은 뭐 정치는 생물이고 계속 변화 발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특정한 세력들이 장악을 했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것에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한계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계속 찾았죠. 이 사람이 예전에 2012년 정도에 활동했던 게 이거예요. 희망 코리아 정치연대. 희망 코리아 정치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대한 진보랄까? 그러니까 대한 좌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좌파는 굉장히 구태 좌파고 대한 좌파. 그러니까 뭐랄까 기존의 그 우리가 보통 욕하는 그런 진보의 성향이면서도 조금 더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혹은 경쟁을 뭐랄까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선의의 경쟁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진 어떤 그런 좀 구태한 좌파들이 아닌 좀 발전적인 방향을 원하는 좌파들의 집단이 희망 코리아 정치연대였어요. 이 사람이 그때 사무 무슨 무슨 직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좌파, 그때는 좌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좌파는 아니었어요. 얕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소위 요즘 우리 사회를 진짜 막 진짜 썩은 문드러지게 하고 있는 이 86세대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80년대 운동권 그 세대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쭉 밟아왔던 걸 보면 사회생활을 초기에 했던 것들은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뭐 사내 변호사 쪽. 그러니까 마냥 뭐랄까 마냥 기업의 적 혹은 경제 발전, 경제인 뭐 그런 쪽에 적으로 세우는 완전 진짜 노동자의 위치에서 서서 막 그쪽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좌파인 좌파였는데 뭔가 좀 발전적인 좌파였다. 그런 사람이 기존의 그 정치 집단에서 밀려났다고도 할 수 있고 혹은 거기에 그 구조가 굉장히 싫었다라고, 이건 민주주의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나왔고 국민의당에서 이쪽으로 통합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최근 방송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현재의 어떤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뭐 선거구 선거제도 개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갈망했던 그런 우파적인 것과 꽤 비슷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추구했던 그런 우파적인 것들과는 꽤 비슷하다. 분명히 시장을 인정하면서도 뭐 지금의 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겉으로 꺼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공론화를 시켜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유튜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현재 변화되고 있는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얘기해주는 정치인이 바로 이현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와 젊다. 젊으면서도
와, 이 사람이 우파였으면 어땠을까? 이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런 그런 희망이라고 할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아마 그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뭔가를 쇼킹이라고까지 하면 좀 오바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황교안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바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나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황교안은 사실 정치인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보수 우파들의 희망으로 단숨에 정치인이 아니었던 황교안을 자유한국당의 가장 위에 올려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현주는 황교안이 무너진 다음에 내가 자유한국당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희망을 한 번 더 나아가면 내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법을 알아요. 굉장히 뭐랄까 스마트하다라고 할까? 그리고 뭐랄까 분위기를 잘 읽어요. 민주당에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그 다음 국민의당에 합쳐지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그 바른 뭐뭐 당에서 계속 있어야 될지 나와야 될지, 내가 지금 이쪽에 서야 될지 저쪽에 서야 될지, 이쪽이 변화 가능성이 높은지 저쪽이 변화 가능성이 높은지, 내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될지를 굉장히 잘 읽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내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측하기에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멀지 않아 자유한국당으로 오고 자유한국당에서 꽤 목소리를 내면서도 젊은 세대들을 계속 모으는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 사람이 행동하는 자유시민 발대식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이현주를 지지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자유시민들이 모여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조직은 이현주와 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은 그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자리를 점하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늙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었어요. 젊은 애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 늙은 사람들 속에 이현주가 들어가면 자신은 자유한국당에 뭐랄까 명찰을 달면서도 젊은 사람, 젊은 보수, 젊은 우파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명찰을 달고 젊은 사람들 가까이에서 젊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쭉 해주면서도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유튜브에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그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바쁜 국회의원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준다? 그게 이 사람은 먼 미래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유튜브에서 우파의 목소리들,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그 사람들을 미리 나의 적어도 적은 내 아군은 만들지 못할 지라도 내 부하는 지금 당장 만들지 못할지라도 지금 적이 아닌 걸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꽤 적극적으로 뭐랄까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먼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좀 가까운 아군으로 만들어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빛을 발휘할까요? 자,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어. 거기에서 젊은 애들과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사람이 아마 이현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이현주를 통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이 이현주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게 나아갈 것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에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그 위치에 자기가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면 결국 자신은 거기에 머무르면 시간이 결국 이 사람의 편인 거예요. 왜? 황교안이 신선한 사람으로 황교안이 전혀 밖에 있던 사람이 단숨에 자유한국당의 우두머리가 됐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가능성을 느꼈는데 황교안의 단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고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아니에만 머무르고 있죠. 전혀 투쟁력이 없어요. 결국 저 사람은 고건이나 반기문처럼 밀려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가 밀려나고 난 다음에 누가 밀어올려질까요? 결국 젊은 사람들, 젊은 우파에게, 젊은 보수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게 나경원이 될까요? 김무성이 될까요? 누가 될까요? 그렇죠. 그때 가장 높은 확률이 이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꽤 멀리까지 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황교안이 밀려나가고 그게 내년 지방선거가 될지 대통령선거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황교안은 밀려날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대대적으로 생각을 누가 기때그리를 때리면서 강하게 바꿔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요. 너무나 가능성이 없어요. 투쟁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좀 별개인데 지금 황교안에게 제가 내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으면 그 주변에 붙어있는 것들은 다 똥파리들이에요. 권력은 그냥 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냥 똥파리예요. 그들은 그냥 똥을 먹고 싶어하는 것이지 그들이 거기에서 아이 그건 냄새나 그건 아니야 그건 더러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똥을 빠는 똥파리들이에요. 황교안은 지금 당대표고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황교안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할까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전달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황교안 주변에 붙어있는 똥파리들일 뿐이에요. 황교안이 듣고 싶어하고 황교안이 뭐랄까 좋아하는 얘기만 할 뿐이에요. 황교안이 지금 대통령이 되는 방법? 저는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아요. 한 2일, 3일만 신경을 쓰면 돼요. 아이패드 하나, 제일 빠른 거 아이패드 있죠?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인가요? 하나 사세요. 사서 유튜브에 우파들의 목소리를 다 듣는 거야. 혼자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 아깝죠. 두 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두 배속으로 들으면 황교안 똑똑해서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황교안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황교안에 대한 얘기들을 모두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서 점점 더 어떤 애들이 더 뭐랄까 우파 정치에 큰 도움이 될지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될지 미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안이 지금 뭐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막 쓴소리 자신에 대한 욕 나쁜 얘기 다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다 들어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듣고 나서 황교안이 제2의 반기문이 되지 않고 제2의 고건이 되지 않기만 하면 그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고건 황교안 반기문이 걸었던 길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이현주 이 사람은 자기가 황교안이 밀려나가면 황교안은 분명히 고건이나 반기문처럼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황교안이 밀려나가면
그러니까 젊은 IT, 유튜브, 새로운 젊은 보수, 젊은 우파에 대한 이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생각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이 황교안이 밀려나가면 젊은 애들, 젊은 우파, 젊은 보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굉장히 끈끈하면서도 활동력 높은 그들을 행동하는 자유시민 형태에 혹은 그들의 어떤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두고 그게 자유한국당의 거대한 나름의 저는 싫지만 나름 유일한 보수 우파 정당과 연결돼서 그게 시너지를 발휘하면 자기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어떤 그게 신랴 발음이 안 되네요. 신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포부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장 속 시원하면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유튜브를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쭉 봐보세요. 봐보시면 물론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젊은 우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인조차 없었던 지금의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우파 정치인들을 참 극혐하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을 찍고 홍준표를 찍었던 우리 입장에서 진짜 짜증 가득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리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정치인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불려서 중요한 건 소위 이제 김무성 패거리들 그 탄핵 패거리들을 다 쓸어내버리는 건데 이 사람이 탄핵에 반대를 할까? 아니 그러니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게 잘못이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 목소리를 낼까?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지만 이 사람이 센스를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번 최근의 선거, 보궐선거를 봤으면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인식은 대한애국당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유한국당은 거기에서 좀 편해지거든요. 결국은 이현주가 이쪽에서 자신의 어떤 젊은 그 감각을 최대한 발휘해서 당대표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게 대한애국당의 손을 내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직접 연결은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다음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뭐랄까 잘 그게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저는 이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여하튼 한번 지켜봅시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 감사합니다.